SBS 녹색 희망. 안녕하세요. 남규리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과일 많이 드시죠? 과일은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 수북이 쌓인 껍질 때문에 참 많이 피곤합니다. 특히나 무더위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고민될 뿐더러 곧 시행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처리가 더 힘들어진 게 사실인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많이 먹는 수박은 껍질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껍질에 붙은 하얀 속살은 먹지 않고 버리는데 속껍질만 벗겨 무치면 훌륭한 반찬으로 변신합니다. 옛말에 버리지 않으면 먹을 궁리가 생긴다라는 말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무한 변신을 기대해봅니다. 남길이었습니다. 녹색 희망, 더 나은 지구 환경,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합니다.